안녕하세요. 8월 1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묵상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평안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탁월함,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손에서도 그 축복이 이어질 것이며, 너가 농사를 짓더라도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잘될 것이다. 또한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패배할 것이며, 뿔뿔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또그 외에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날과 다르게 오늘 본문 첫 절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셨겠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어제에 묵상했던 내용과는 반대로 가정에서도 저주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받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도 저주가 내릴 것이며,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서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히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들이 무시무시합니다. 밑에 묵상을 돕는 글에도 나오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심한 저주에 대한 경고를 더욱 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즉,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주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아침 기도의 묵상을 하면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슬아의 자녀 둘이 있는데 연년생입니다. 7살하고 6살인데 미운 7살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까불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크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아이가 싫어서, 아이가 싫어서, 아이가 미워서 그럴까요? 물론 뭐 그럴 때도 인간적이라 그러한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크게 혼내고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그 주님. 결국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쩌면 주님이 떠나면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저주의 내용들보다 더 가혹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000년 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모든 저주와 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깨끗게 하실, 끊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국 우리의 삶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같은 루틴으로 삶을 시작하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날 구원하신, 날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바울이 말하는 그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